4세대 스마트폰 짐벌인 스무스 Q2예요. 정말 작죠? 정말 좋습니다. 내가 항상 이렇게 뭔가 어쩔 수 없이 제가 국내에서는 지윤테크 짐벌을 가장 먼저 써보고 소개하고 할 때마다 약간 스티브 잡스가 이런 기분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스마트폰 짐벌이고 이미 보신 분들은 굉장히 많으세요. 우선 여기 있는 스무스 Q2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기존의 스무스 4보다 훨씬 더 작아졌습니다. 좀 웃기죠? 같은 이게 스마트폰 짐벌이 맞아 할 정도로. 아 물론 얘가 장점도 있어요. 얘가 안 되는 게 얘는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부가 기능을 떠나서 짐벌 자체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가벼워지는 거. 아니 이게 무겁나? 사실 전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짐벌을 이런 게 아니라 처음에 이런 걸 썼거든요. 제가 좀 이래 배워도 무게가 한 10kg이 넘는데 그런 거 쓰다가 크레인 3랩 엄청 가볍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것도 무겁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처음 쓰시면 뭐 그럼 어쩔 수 없지만 무게는 정확히 500g이에요 스무스4가 550g, 스무스4 화이트는 560g, 550g 굉장히 가볍습니다. 근데 실제 만져보시면은 그립감도 굉장히 좋아요. 지윤테크에서는 최초로 러버 코팅이 되어 있는 고무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립감이 굉장히 좋고 제일 중요한 건 굉장히 간편하게 스마트폰을 장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런 스마트폰 짐벌을 장착할 때 뒤에 노브를 풀어서 수평을 맞춰줬어요. 그리고 또 하나 스마트폰이 너무 크잖아요? 세팅이 안 됐어요. 그럼 또 뭘 달아야 돼요? 무게추를 달아야 돼요. 그런데 앞으로는 무게추를 다는 디자인이 사라집니다. 자,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 자체에 이렇게 그냥 스마트폰을 장착을 하고 수평을 어떻게 맞추냐? 스마트폰 자체로 그냥 맞춰버리는 거예요. 자, 한쪽으로 쏠리죠? 그러면 스마트폰을 이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반대로 움직여주면 되겠죠? 요렇게. 이제는 스마트폰 무게 자체로만 맞추고 특히 여기에 있는 이 틸트 축이 스마트폰의 뒤에 가 있기 때문에 걸릴 리가 없습니다. 걸리지가 않아요. 또 하나는 마이크나 그런 것도 걸리지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하게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론상 스마트폰이 길이가 1m예요. 수평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자, 전원을 켜볼게요. 전원은 여기에 있는 버튼을 꾹 누르면 하나, 둘, 셋, 넷. 네, 이렇게 켜지고요. 굉장히, 아, 정말 장난 아니죠? 진짜.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 근데 이 스마트폰 짐벌이 또 재미있는 게 배터리 시간이에요. 보통 스마트폰 짐벌이 배터리 길게 가면은 한 12시간? 그런데 얘는 이제 17시간 이상 스마트폰이 배터리가 운영되고 이거 하나만 보여드리면 끝납니다. 요거죠. 버텍스 모드. 스마트폰 짐벌 최초로 버텍스 모드가 탑재된 짐벌이 스무스 Q2예요. 요 기능은 DJI 로닌 S가 최초로 도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윤테크도 위빌랩, 크레인 3랩, 그리고 크레인 M2가 도입했는데 이제 요 작은 스무스 Q2까지 요 버텍스 모드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아마 제 비교 영상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야 이렇게 작아진 건 좋은데 작아진 만큼 뭐가 약해지지 않을까? 모터 파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무스 4랑 Q2랑 비교한 영상이 있어요. 제 채널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큰 차이는 못 느끼실 거예요. 그 정도면 된 겁니다. 요 작은 게 기존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모터 파워가 세고 검증된 스무스 4와 비교했을 때 모터 파워가 큰 차이가 없다. 그 정도면은 이 정도 사이즈의 모터 파워는 충분히 장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아주 급하시지 않으면은 여기 있는 Q2를 기다리시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스무스 4를 지금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스무스 4 같은 경우는 이 제품과 비교해서 굉장히 많은 버튼이 있잖아요. 기능이 많이 있긴 합니다. 특히 줌인 줌아웃 얘는 안 돼요. 줌인 줌아웃이 안 돼요.
얘는 정말 심플하게 짐벌. 자, 이거는 또 제가 여러분들께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아니 왜 지운테크도 그렇고 DJI도 그렇고 모자 페이유 다 안드로이드는 그렇게 지원을 안 하냐. 지원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구글이 개방을 안 하는 겁니다. 구글이 4K 60프레임이나 이런 부분을 타사에 개방을 안 하기 때문에 앱이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앱이 있잖아요. 전용 앱, 스마트폰에. 스마트폰 전용 앱과 짐벌이 연동 안 되면 짐벌을 쓸 줄, 짐벌이 작동 안 되는 줄 아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짐벌은 어디까지나 스테빌라이징 성능, 흔들리지 않는 영상을 촬영하는 거지, 글쎄요, 여기에 있는 뭐 무빙 타임랩스라던가 또는 버티고샷, 여러분들이 그런 기능을 과연 얼마나 쓸 것 같으세요? 잘 안 쓴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제가 지움테크 짐벌뿐만이 아니라 모든 짐벌을 대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짐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디까지나 스테빌라이징 성능입니다. 그 외에 부가 기능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다 그렇진 않으시겠지만 한번 사용을 하시고 아 이런 기능이 있구나, 어 뭐 이런 거네 하고 안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지운테크 짐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타 회사의 짐벌을 선택할 때도 고려하실 때도 이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짐벌을 100% 쓰시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아 내 거는 안드로이드인데 호환이 잘 안 돼요. 특히 4K 60프레임이 되는 스마트폰임에도 불구하고 자체 앱에서는 4K 60프레임이 안 돼서 사용을 안 하고 계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짐벌을 사용 안 되는구나. 절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스무스 Q2에서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아 전화가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카메라 빼면 어떻게 돼요? 부르르르 떨립니다. 고장 날 수가 있어요.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바로 얘가 이렇게 락이 되거든요. 락이 되고 저는 그냥 전화 이렇게 받는 거예요. 스마트폰 거치대가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전화 끝났어요. 이렇게 그냥 끼고 잠그고 켜면 다시 작동돼요. 전화 왔어요. 여보 이렇게 전화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세팅 다시 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냥 뒤에 홈 보이시죠? 끼고 잠그고 그냥 켜기만 하면은 네, 끝나는 거예요. 요거는 세계 최초입니다. 이런 기능까지 탑재된 스마트폰 짐벌이 네, 스무스 Q2고, 요 제품은 조금 기다리셔야 되지만 아마 12월까지 넘어간다 말씀 안 드리겠지만 대충 11월 정도에는 여러분들이 국내에서 만나보실 수는 있으실 겁니다. 물론 직구는 지금 구매하셔도 돼요. 굉장히 장점이 많은 그런 차세대 스마트폰 짐벌이라고 생각이 되고, 궁금하신 분들은 끝나고 한번 사용을 해보셔도 아마 만족하실 거예요. 자, 우선은 제가 짐벌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혹시 짐벌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 있으시면은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이런 카메라 돼요? 아니면 어떤 짐벌을 사용해야 돼요? 등등. 혹시 짐벌 궁금한 사항 있으세요? 스마트폰 짐벌만 네 대를 사용해 봤는데 굉장히 수평이 좀 안 맞는다고 해야 되나? 약간 항상 삐딱해요 한쪽은. 네. 그거를 맞추려면 하여튼 스마트폰을 항상 삐딱하게 고정을 시켜야 되는 그런 네.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거를 좀 어떻게 해결해봐야 될지. 자, 우선은 저 같은 경우도 정말 저도 스마트폰 짐벌을 참 많이 사용해봤어요. 지운테크는 물론 다 사용했고 DJI 다 사용해봤고 모자, 페이유 어쨌든 제가 리뷰는 하진 않지만 다 써봅니다. 근데 제품에 한계는 있는 것 같아요. 가격적인 한계가 점점점 싸게 만들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근데 선생님 지금 굉장히 현명하게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안 되는 거를 약간 틀면 돼요. 그럼 세팅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솔직히 제가 제조를 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저희는 유통을 하지만 가격대 성능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DSLR 미러스용 짐벌들은요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약간의 이런 저렴한 스마트폰 짐벌들은 어느 정도의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지움테크 같은 경우는 요 자체에서 자 잠깐 짐벌을 켜고 네 F 모드에 가면은 이렇게 수평을 내가 자체적으로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틀어진다 그러면 수평을 내가 맞춰놓고 촬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게도 안 되면은 캘리브레이션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은 직구가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는 S를 여기서 해드리죠. 제가 스무스 큐 쓸 때는 그걸 잘 써먹었거든요. 네. 근데 4는 그게 없어졌어요. 없더라고요. 4는 그 기능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4가 굉장히 혁신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아쉬운 부분, 특히나 조이스틱이 사라진 건 좀 아쉬웠죠. 스무스 4에서의 가장 역사적인 부분은 최초로 이 줌인 줌아웃, 팔로우 포커스 탑재되어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요거는 쓰시는 분들은 쓰시고 안 쓰시는 분들은 또 안 쓰시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제가 짐벌을 쓰고 추천한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저런 게 아니에요. 스테빌라이징 성능입니다. 아, 좀 이게 써보시면 그래요. 줌인 줌아웃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스마트폰은요 디지털 줌이 아 광학 줌이 아니에요. 디지털 줌이에요. 화질 어떻게 돼요? 엄청 깨집니다. 스마트폰은 잘 안 보여요. 컴퓨터로 보면은 안 써요 다음부터. 줌인 줌아웃이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제일 쓸모없는 기능이었어요. 결론적으로는 이거는 그때는 모릅니다. 더 시간이 흐른 후에 역사가 말해줘요. 더 좋은 짐벌이 나오면 아 그게 지금까지 필요가 없었구나 를 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혹시 또 짐벌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짐벌 크랜슬이 연결한 걸 선출 결정 아직 안 나왔습니다. 네 그거는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니 캠코더 쓰시는 분들이 염원이긴 한데 지윤테크가 아직까지는 뭘 하는 게 없어요. 모르겠어요. 저도 요청은 드렸는데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